안녕하세요. 기타프렉입니다. 오늘은 F코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타를 배우실 때 F코드를 배울 즈음에 그만둬버리십니다. 그 이유는 F코드가 그만큼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오늘 저와 함께 F코드를 차근차근 정복해 보도록 합시다. 한 손가락으로 여러 줄을 누르는 것을 바레라고 하며 바레를 사용하는 코드를 바레 코드라고 합니다. F코드는 바레 코드의 일종이죠. 하지만 바레 코드는 F코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배울 이 모양을 알고 계신다면 다른 포지션에서 F, G, A, B 등등 바레 코드를 이용할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E 코드 역시 바레 코드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손가락이 1번 손가락을 누를 필요가 없죠. 왜냐면 이쪽 부분에서 이미 잡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F코드는 이쪽 부분이 잡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1번 손가락으로 발레를 해줘야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F코드를 배우기에 앞서 E코드를 먼저 잡아보도록 합시다. E코드를 잡으시게 되면 F코드에 대한 이해가 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드를 윗줄부터 차근차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윗줄인 6번 줄은 개방형입니다. 그리고 5번 줄은 2번 손가락으로 2번 프렛을 눌러줍니다. 3번 손가락은 2번 프렛 4번 줄입니다. 1번 손가락으로 3번 줄 1번 프렛을 눌러주세요. 2번과 1번 줄은 개방형입니다. 이 메이저 코드입니다. F코드는 쉽게 말해서 이 모양이 이쪽으로 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손 모양이 이쪽으로 간 것에서 이제 발레를 해주면 F코드라고 이해하면 편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치면 발레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리가 우리가 익히 들었던 소리가 나지가 않죠. 그 이유는 지금 울리는 개방현이 F의 구성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치는 이 소리도 코드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F코드는 아닌 것이죠. 그럼 이제부터 F코드를 한번 차근차근 잡아보도록 합시다. 1번 손가락으로 1번 프렛 전체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2번 손가락으로 3번 줄 2번 프렛을 잡아주세요. 3번 손가락은 5번 줄 3번 프렛입니다. 4번 손가락은 3번 프렛 4번 줄입니다. 1번 손가락이 모든 줄을 누르고 있지만 소리가 나야 하는 곳은 6번 줄 그리고 2번 줄 1번 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꽉 쥘 필요가 없이 6번 줄과 2번 줄, 1번 줄이 소리가 나게만 하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F코드를 차근차근 잡아보도록 합시다. 1번 손가락으로 1번 프렛을 눌러주세요. 전체를 누르지만 힘을 꽉 줘서 모두를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나머지 손가락이 다른 프렛을 누르기 때문에 이 손가락 모두를 소리 낼 필요는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의 위치를 잘 조정해서 최대한 손이 아프지 않은 포인트를 잡고 소리가 가장 잘 나게 연습을 계속 해주시면 F코드를 잡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잡다 보면 이 코드만큼 이제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잡기가 편한 코드도 없는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F코드를 차근차근 잡아보도록 합시다. 1번 손가락으로 전체 줄을 누르는 발레를 해줍니다. 2번 손가락은 3번 줄 2번 프렛입니다. 3번 손가락은 3번 프렛 5번 줄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4번 손가락은 3번 프렛 4번 줄입니다. 1번 손가락은 2번, 3번, 4번 손가락이 잡지 않은 6번 그리고 2번과 1번 줄이 소리가 잘 나도록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손가락의 위치도 바꿔보면서 그리고 엄지손가락의 위치도 바꿔보면서 F코드를 손이
가장 부담이 덜 되는 자리를 만들어 줘서 소리를 내주도록 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F코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손가락으로 1번 프렛을 발해해줍니다. 2번 손가락으로 3번 줄 2번 프렛을 눌러줍니다. 3번 손가락은 5번 줄 3번 프렛입니다. 4번 손가락은 3번 프렛 4번 줄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잡아보시면서 어디가 이제 많이 부담이 되는지, 그리고 위치, 엄지손가락의 위치나 1번 손가락의 위치를 좀 바꿔보면 얼마나 편해지는지 여러분이 손에 맞는 그런 포인트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소리를 내도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F코드가 부담되는 건 사실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 손모양 말고 F코드를 간단하게 잡는 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F코드를 간단하게 잡는 법은 1번 손가락으로 1번 프렛 1번과 2번 줄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2번 손가락으로 3번 줄 2번 프렛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3번 손가락은 3번 프렛 4번 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줄은 뮤트 시켜줍니다. 엄지손가락을 살짝 걸치셔도 되고 아니면 걸치지 않고 소리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엄지손가락 걸치는 것이 연주를 할 때 더 뮤트가 잘 되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렇게 잡는 것도 F코드입니다. 하지만 이제 발에로 잡지 않았기 때문에 소리가 이제 풍성하다는 느낌은 들지가 않죠. 그래도 F코드를 이렇게 연주를 해도 무방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영상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F코드를 다시 한번 잡아봅시다. 1번 손가락으로 1번 프렛을 발해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손에 힘을 꽉 줘서 전체를 다 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번, 3번, 4번 손가락이 다른 프렛을 누르기 때문이죠. 살짝 이 위치에서 걸쳐줍니다. 그리고 2번 손가락으로 3번 줄 2번 프렛을 눌러줍니다. 3번 손가락은 5번 줄 3번 프렛, 4번 손가락은 4번 줄 3번 프렛입니다. 이 부분에서 소리가 잘 안 나실 수도 있는데요. 1번 손가락을 움직임을 한번 바꿔보면서 소리가 잘 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런 소리가 나면 깔끔한 소리가 나지가 않죠? 이 소리가 나는 이유가 1번 손가락이 뭔가 잘못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연습을 하시다가 잘 소리가 나는 그런 포인트를 잡기 위해 1번 손가락의 모양도 살짝 바꿔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손가락이 혹시 다른 줄을 건드리지는 않고 있나 확인도 해주고 엄지손가락의 위치도 바꿔보면서 F코드의 소리가 깔끔하게, 이런 소리가 나야 하지, 이런 뮤트음이 나지 않도록 많이 연습을 해주세요. 오늘은 기타 코드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힘들어하시는 F코드를 배워봤는데요. 다음 코드 시간에는 이제 F마이너 코드를 함께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발의 코드를 같이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1번 손가락에 너무 이런 식으로 정직하게 손을 잘 필요는 없고 구부려도 된다는 것과 엄지손가락의 위치를 잘 조정해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는 그런 포인트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F코드를 잡을 때 가장 소리가 잘 나지 않는 2번 줄 소리를 이제 뮤트음이 아니라 깔끔한 소리를 낼 수 있을 때까지 1번 손가락의 모양이나 이제 다른 부분도 이렇게 잡고 차근차근히 연습하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차근차근 연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